부산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2개월 연속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 부산 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산의 가계 대출은 전달과 비교해 3,69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. 하지만 지난 1월 6,390억 원 증가했다가 지난 2월 5,810억 원으로 증가 폭이 축소된 데 이어 2개월 연속 주춤한 모습입니다. 이는 주택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부산의 주택시장에서 관망세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